안녕하세요, 영미입니다. 오늘은 히구치 유미코 작가님의 동물자숲 책을 소개할 건 아니고요. 이 책에서 제 마음에 쏙 든 동물 하나를 가방에 숨어오려고 합니다. 너무 이쁜 동물들이 많아서 딱 하나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제 마음에 쏙 든 동물은 두두두구 곰입니다. 귀엽게 으르렁하는 모습이 쏙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방 주머니에 술을 놓을 거라 패턴을 옮겨주기 위해서 딱딱한 걸 안에 넣어주고 먹지와 도안을 위에 대고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 가방 원단이 굵은 캔버스 원단이어서 잘 카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수용성 자수심지를 사용해서 도안을 옮겨주었습니다. 자수는 전체가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주는데 발톱이랑 손톱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아줍니다. 책에는 눈과 입 언저리를 먼저 수놓아주고 동물의 실루엣을 따라서 안쪽으로 메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눈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리와 몸통을 한꺼번에 실루엣을 따라서 수놓아 주고 안쪽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수놓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수놓아 줍니다. 원래 도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배가 좀 볼륨감이 있으면서 다른 색이면 또 이쁠 것 같아서 시도해 봤습니다. 수용성 심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물에 넣어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완성입니다. 사실 너무 작은 공간에 두꺼운 캔버스 원단에 놓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다음에 작은 곳에 자수를 놓아야 한다면 아플리케 기법으로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배움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번 주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 요 곰자수 가방 들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녀 봐야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브아.